오늘 제가 묵는 홍콩의 그 호텔이에요. 88 완차이 호텔인데, 잘 안 보이네. 네. 근데, 뭐, 나중에 보면 되고. 여기 공항, 그 역가로도 가깝고, 또 근처에 네, 환전이 있어요. 네, 여기도 있고, 세븐일레븐도 있는데, 네, 여기 환전이 오늘 문을 닫았고요. 바로 옆에 보시면, 네, 이렇게 환전이 있어요. 공항보다는 낫겠죠? 네, 그래서, 좀 더 조사해 봐야 되는데, 오늘 데모 보려고 왔는데, 완차에 데모를 안 한대요. 7월 1일 날. 그래서 호텔 한번 다시 들어가서 보시죠. 여기 들어가십니다. 여기는 1층에서는 그냥, 아니, 그냥 3층으로 올라가셔서 리셉션에서 합니다. 여기 3층에 있어요. 1층에서 3층으로 오면, 여기 로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접수를 하고 올라가시면 됩니다. 보면 뭐 간단한 것들은 무료로 제공을 하는 것 같습니다. 되나? 이렇게 드립니다. 여기 방이고요. 여기 이제 욕실이고 꽤 넓어요. 네. 밖에 보여서 깨끗하고 좋아요. 꽤 넓. 슈퍼리어를 줬어요. 저희가 일반 방을 예약했는데. 이유는 모르겠어요. 네. 야경은 이래요. 네. 뭐 홍콩이 그렇죠. 일반적인 방들은. 네, 뭐 대략 이렇습니다.